우연치게 하는 손님들 보니 이건 필시 냉면일이었다. 냉면은 냉면이나 평범한 냉면 아니에요. 맛있는 냉면과 특별한 토핑의 만남. 산낙지님 등판하사 올여름 보양에 최고봉 찍었어요. 조금 꼼짝 가둘 거예요. 네. 산낙지 한 마리가 그대로 냉면과 춤추는 모습 포착. 보기만 해도 힘이 솟는 낙지가 냉면과 만난다면. 나오고 나온다. 낙지 사랑하지. 사랑 내 사랑. 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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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양념 셀프로 비벼주신다. 상상 초월의 비주얼. 낙지와 만난 빨간 맛. 낙지 반 면 반 후루룩 드리킹 하는 나는 비빔냉면 파. 물냉면 파. 나 역시 산낙지 기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시원한 국물에 적신 낙지 냉면. 이것이 바캉스네요. 냉면에 산낙지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낙지를 먹으니까 몸에 건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여름철에 모든 사람이 다 추천해주고 싶어요. 낙지를 먹으면 사람 가운데 지치는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황홀한 이 조합 놓칠 요원이 아닐지. 일단 메뉴판 먼저 스캔. 저는 비냉 할래요. 비냉. 산낙지 비냉. 저는 물냉. 물냉? 먹으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산낙지 비냉 하나? 물냉 하나. 비냉 하나 물냉 하나. 우구구 우리 요원 먹을 생각에 신났죠. 암만 신났어도 할 일은 한다. 산낙지 관찰 위에 주방 입성. 때마침 수조로 입수하는 60여 마리의 산낙지들. 현재 금어기를 맞은 서해 낙지 대신 신시간 수입산 낙지를 사용한다고. 매일 들어오는 낙지는 바로 목욕재계 실시. 소금 긴 말끔히 없애고 냉면 먹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내장과 이빨까지 깔끔하게 제거한다. 비린맛 안 나게 이물질 제거한 산 낙지 이제 뱃속으로 들어갈 준비 완료. 산 낙지가 밖으로 나가서 냉면으로 갈 거예요. 직접 끓인 육수와 맛있는 양념 옷 입은 냉면이 로그인하였습니다. 거기에 막 들어온 요요요요 신시간 산낙지도 대열에 동참. 오, 냉면 위에서 펼쳐지는 낙지의 신기범. 올여름 이 폭염 더위 타파로 강추. 여러분.